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제가 가져가나요? 예.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일단 이거 카메라거든요. 예. 모자이크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내가 당신 잡으려고, 예?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나랑 동갑이네요. 나보다 두 살 많다고, 뭐, 나보다 형이라고 했잖아요. 많으면 많고, 뭐, 나이 많으면. 나이 많다고 막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혹시 유튜브 봤어요? 자주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방송 그때. 내가 그때 컨텐츠 하려고 했는데. 네. 방송 그때 명중씨가 나한테 배달 그거 9개나 시켜가지고 내가 그때 방송도 못하고 그때 방송 끄고. 네? 뭐 니 좆대로 해라.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했잖아요. 그쵸? 예. 네.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배달을 한 거예요? 내가 주소를 지금 여기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직업이 택배를 네. 했었거든요. 택배요? 예. 저번에 그 택배 그 시키셨을 때 네. 어떤 택배였죠? 그때 일단 이상한 조명 같은 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블랙헤드 조명. 그래서 직접 받으실 때 그때 특형인 걸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나를 알아봤으면은 그냥 알아보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배달을 시켜갖고 방송을 망치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서도 조회수도 지금 엄청나고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엄청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카메라까지 켜가지고 지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명중씨 기분 나쁘고 그래요? 혹시? 전혀 없습니다. 모자이크는 내가 해드릴게요. 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솔직히 이 서류도 솔직히 이제 민사소송을 하면은 이제 제가 그때 영업방해도 그것도 들어간대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해가지고 이 변호사 입건한 그 돈하고 그때 제가 방송 영업 그 방해죄하고 제가 했을 때 벌어들이지 못한 수익 같은 거를 제가 만약에 피해보상으로 만약에 명중씨한테 하면은 큰일이 나는 거거든요. 나이 있으니까 명중씨도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죄송합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나야 이제 그냥 뭐 해가지고 나도 이제 돈 받고 하면 좋죠. 100만 원이라도 돈 받으면 나는 이득이지만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중씨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친구예요. 오늘부터 친구해요. 오늘부터 친구하고 내가 다시는 명중씨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좋게 얘기할 테니까 명중씨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택배 만약에 시키면 명중씨 이쪽 인천 사니까 여기 인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쪽? 네.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그만뒀습니다. 아 그만뒀어요? 네. 여튼 인천 살잖아요 지금. 보니까 인천 살도 막 맞죠? 예. 예. 다시는 그러지 마시고 저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를 내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명중씨도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되고 저도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는 저한테 배달을 막 시키거나 피해를 보게 하면은 굳이 나서서 제가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다는 거 경찰서까지 와가지고 경찰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명중씨도 다시는 이런 일을 이제 버리지 마시고 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해해요. 왜냐면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 재미있으니까 할 수 있죠. 그래도 막 욕을 하고 그런 건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죄송합니다. 네.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쵸? 예. 저도 사람인데 방송을 하는 사람이지만 방송을 안 할 땐 저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다음 날 직접 경찰청까지 가갖고 내가 이렇게 한 이유도 그거예요.
좀 너무 심했어요, 영정 씨. 죄송합니다. 여튼 제 방송을 그때 보기 위해서 콘텐츠 방송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셨던 시청자분들에게 죄송하다 한 말씀 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얘기 좀 시청자 제 방송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 명종 씨도 제 방송 보는 시청자잖아요. 예. 예. 그때 시청자분들이 많이 화가 났었어요. 그 분명히 그 전화하면서 막 씨발 새끼 막 하면서 솔직히 전화하면서 계속 방송 봤죠. 야, 그때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맞잖아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반성하는 의미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방송 잘 보고 방해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여튼 저는 이제 깔끔하게 다 됐어요. 명중 씨 봤으니까 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명중 씨, 우리 친구합시다. 네. 우리 나이도 똑같으니까 친구하고 다시는 이제 이런 일 버리지 말고 우리 서로 번호 교환하고. 네. 그리고 명중 씨 이름 밝힌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그러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여튼 형님들, 제가 형님들 말씀하시기에는 죽어라 따라가서 고소해서 피해보상 받아라 라고 다들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돈 없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제 저도 방송와서 수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명종 씨처럼 그러신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좀 많이 심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경찰청까지 가서 제안서까지 쓰고 이렇게까지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명정씨를 받고 하니까 제가 기분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분을 좀 푸셨으면 좋겠고 명정씨를 집까지는 데려다 주진 못하고 집 앞에 버스 정류장까지는 제가 데려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형님들 너무 예. 너무 화내지 마시고요. 예. 좀 심한 장난이었지만 제가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형님들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남깁니다. 네. 하여튼 형님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컨텐츠로는 더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종 씨도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